네, 7월 둘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가 새롭게 진입해서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자, 두 분도 여기 앉아서 즐길 준비하세요. 어잉, 벤치는 또 언제 준비했어요? 네, 제 예상이 맞다면 말이죠.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팀의 무대가 임박했다는 기분이 드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예리한데 상큼 폭발 레드벨벳 컴백 무대가 드디어 인기가요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레드벨벳의 무대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김태우 선배님의 성량 폭발 컴백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그럼 앉아서 즐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브리바디 스탠드 스톱! 네, 따라가 뮤직 스타트! 김태우! 김태우! 오직 인기가요에서만 볼 수 있는 단독 스포일러 인가 스포타임! 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팀들의 시샷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아우, 선글라스를 뚫고 GCC의 눈빛이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은 기분 탓이겠죠? 하실 말씀이 많아 보여요. 박보람 씨는 머리 위에 물음표인가요? 왜 때문일까요? Why? 자, 이 스샷들의 의미는 다음 주 인기가요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다음은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아, 제가 제 두 눈으로 이효리 선배님의 무대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될 줄이야. 이건 레알 실화인가? 실화 맞고요. 네, 그 전에 1위 후보팀입니다. 블랙핑크와 에이핑크의 무대를 차례대로 만나볼까요? 주주씨, 뭐 하세요? 얼른 가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블랙핑크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